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덱 소개. 바로 니 얼굴 윤겔라님의 한방덱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방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쪽 크라운을 박살낸 이후에 우주방어를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그 한쪽 그 타워를 부시는 데 특화되어 있다. 그 얘기인 즉슨 방어도 하면서 공격이 굉장히 강한 덱이라는 거겠죠? 자, 오늘의 소개 덱은 바로 이 니얼굴 윤겔라 선수의 한방덱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트로피가 이제 3700에서 3800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요. 아프리카 BJ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덱에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고블린 통운과 벌룬을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미니언 패거리, 프린세스, 그리고 뭐 감정 고블린, 파이어볼, 그리고 대포까지 하면서 방어를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걸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러한 덱을 제가 하는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보통 프린세스가 없으시다고요. 자, 프린세스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 자리에 미니언을 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미니언으로 화살을 빼고 미니언 패거리를 이득을 보는, 그러한 플레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로 약간 상대를 교란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 한방덱, 말 그대로 한쪽 크라운을 어떻게 박살내고 어떻게 수비를 잘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1번. 근데 1번 형님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 굉장히 쉬워 보여서 또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20명 학고방 시절에, 지금도 학고방인데 엔젤 형님이 구경 왔다가 제 엔젤 형님한테 빌붙었어요. 네, 친해지자고. 그 젠젤 형님 번호 줘갖고 친해졌어요. 자, 이거 그냥 도박. 게이드가 아니겠다 이거? 게이드죠. 게이드. 아, 화살이 이긴 있는데 근데 난 이거 어떻게 막아요? 프리지네. 아, 프리지면 근데 대포 얻을거 때문에 대포 억발 끌어가죠. 지금 집고 빨리 패스난해서 저거 뽑아야돼요. 좀 더 한 대 맞겠는데. 네. 중전까지 있어서. 아, 따 아, 잘못했다. 아, 이거야. 그걸 뽑아야지. 아우, 잘한다. 오늘 밤에도, 밤에 방송하신, 오늘 밤에 집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몇 시간이죠, 형님? 지금 제가 어제 14시간 방송을 했는데, 네, 14시간 방송 했는데, 지금 총 합쳐서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살 빠져서 이거 막을 거 없을 텐데. 오, 뭐야. 깜짝이네. 그러면은? 케이드. 케이드. 아, 케이드 좋았다. 아, 리시 형님 안녕하세요. 중계할까요? 제 스타일로 할게요. 지금. 스타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고기 있으면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 네, 새벽에 도 방송. 아, 별로 못 막네. 아, 뭐 하나 지금 못 꺼내줘. 지금 대포 꺼내서 올 거야. 아, 지금 아르 4도 이런 실수를 안 합니다. 아니, 진짜 뭐 하는 아니, 거죠 지금. 아, 프리스. 아, 진짜 눈이 썩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긴장했지. 왜냐면, 제 방송이 아니잖아요. 극딜이라는 형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암이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아, 세탁기 돌아가고요. 아, 엔젤 형님 마음도 돌아가죠. 아, 얼벙 멀고 화살 받고 멘탈 나가고 또 터지고 못 때리고 마음 조급하고 때리나요? 오? 아, 그렇죠. 오, 가덴젤? 아, 근데 스타키가 또 한데. 아, 아, 저거 막을 수 있나? 이거 막으면 진짜 가덴젤 인정합니다, 진짜. 엔젤 형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 아, 얼벙 두 개는 사람이 아니죠. 아, 얼벙 두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화살이 뭐하죠 지금? 경기를 왜 일어나요 지금 둘 다? 아, 여기 아르네 4인가요? 어? 기습 저거 막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습? 상대 엘리서 중이라서. 아, 근데 프리즈 이태원 프리즈. 아, 화살로 깔끔히 맞고 엘리서. 아, 우리 그 위에다 쓰면 얼법이 아싸리 하고 때리잖아 지금. 신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타워에 톡톡톡 맞고. 아, 스타키 돌아가고. 아, 이거 뭘로 막을 건가요 지금. 어글 끼고. 오, 잘 막았네, 그랬다. 오? 금전을 막 대단하네. 핏거리도 막 좋죠. 설마 처음 하는 덱으로 이기면, 아, 화살 깔끔하고. 오? 화살 뺐으니까. 얼음?
나쁘지 않아, 근데 형님. 감점만 있으면 이제. 풀릴 타임. 아, 근데 페카 어그로 좋죠. 아. 파볼? 어? 설마 고블린 똥. 상대가 화살 있는데요? 하나, 둘. 어, 화살 뺐어! 화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와! 화살 뺄 타임 지도 했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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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때려줘! 나! 그랬지, 됐지! 아니 마우스가 너무 빨라. 나 진 줄 알았는데. 가덴제 처음 하는 대으로 지렸네요 진짜. 잠깐만요. 아니 마우스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네. 아. 아 여기서 하는구나. 몇 시죠 지금? 12시 50분. 형님들 다시 식사하셨나요? 형님들 식사 한번 하세요. 누에가 되겠습니다. 이거 주작인 거 알죠? 일부러? 누에 되기 위해서 일부러. 전 엔젤 형님 믿습니다. 하느님 안 믿어도 엔젤 님 믿습니다. 렛츠 고. 형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꺼주면 안 돼요. 나 진짜 눈이 안 좋아갖고요. 뭐야 이거. 내가 어쩌겠나. 제 눈이 안 좋아. 아 이제는 이거 어떻게.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폐가 너무 아파. 폐가 너무 안 좋았죠. 손폐가 좀 중요한데. 아 이거 쓰면 안 돼요. 아! 죽어. 오늘 상대 왼쪽 둘다 재미 많이 봐요. 형님 재미 많이 봤어. 왼쪽 봤어요. 왜 이거 노렸나요? 화살 뺐으니까 또 게이드. 그리고 정 가운데로 던져야지 한 발 더 썼어요. 고블린 통은 딱 정 가운데에 맞추면요 한 대 더 때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프린스 대포로 맞고 톡톡톡. 네 뜻밖의 게이드. 절대 실력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대포, 거기다 지금 상대 호구고 몰랐나요? 상대 감정 있겠죠? 하나, 둘, 셋, 뿅! 아, 프리즈! 마우스! 진짜 눈이 썩을 것 같아. 지금 경기로 왜 이러나요, 진짜. 아니, 마우스! 아, 진짜 고블린을 파. 안 보는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다 죄송하네요, 진짜. 그래도 이득 받기 때문에 상대 근데 팝을 있겠죠? 요새는 웬만하면 감전하고 팝을 같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어요, 진짜. 어, 그거 무슨 오버 아닐까요? 그거 오버 맞아. 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위에 맞고. 아니, 패거리를. 아, 이제는 심각하죠. 약간 지금 재미를 위해서 주작하는 것 같은데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거. 실력을 이겨줘야 돼요. 무조건, 클로알 방송은 주작하면 재미가 없어. 아, 지금 미니언 백을 재미 많이 보죠. 상대방. 아, 혹은 또 재미 보고. 아, 여기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안 끝났다, 잠깐만! 아, 여기 안 끝나, 20초 빨리 또 가요, 형님. 화살 뺐어. 오른쪽 필요하고, 네. 가요, 어차피 희망이 없어. 아! 끝났죠. 아! 아, 스트라스 안 돼. 아니, 마우스가 이상하다, 이게 진짜. 다시 바꾸겠어. 너무 빨라! 아니,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아 마우스가 이상하네. 엠플패 내가 올려준 점수 다 까먹고 있죠?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1승 1패인데 지금 최고 점수 제가 올려줬는데 지금. 아니 1승 1패 아닙니까? 1승 1패.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똑같기 때문에. 앨리스 까이고 상대. 확실히 엘리서가 있으면은 확실히 후반이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엘리서로 재미 못 봐요. 엘리서가 거의 9.8초당 1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1차도 상대 코스트 뺄 거 없죠?
화살. 어우, 화살로 재미 많이 보고. 화살 뺐으면은 이제. 아, 이게 자꾸. 아, 나 무슨 말이야. 형, 감점 준비해놓으면 좋죠, 다음부터는. 왜냐면 상대방이 고블린 꺼내면 고블린도 잡고, 한 대 더 때리고. 꽁도 먹고, 누이보, 아, 까먹었어. 그니까, 화살 없으니까. 어우, 호그. 오, 예, 알았어. 감자병? 어우, 진짜. 어, 근데 상대가. 아. 아니, 놀랐죠, 이거. 깔끔하게. 아, 안 돼! 내 고블린! 아니, 위험했어. 어우. 어우. 오, 오, 다행이죠. 뻥. 어? 아, 근데 가키리. 진짜 가키리가 패치되고 나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왼쪽, 왼쪽. 아, 마음 급하죠. 연타클리. 하나, 둘, 셋, 둘. 이제 파벌 한 방에 감전 한 방인데. 상대 어차피 감전 없어요. 어차피 프리즈기 때문에. 어, 화살 없나요? 상관없나요, 진짜? 패스는, 아! 가, 아! 패스! 한대 준비하고, 한대 준비하고, 한 대 더 때리게. 아니, 지금. 어차피 프리즈니까 똑같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니, 전 다 녹이고 나서, 때리려면서. 혹시라도 근데 어차피 깔끔히 잡았으면 끝나는 거죠. 어, 진짜 엘리스 짓고. 천천히 가면 돼.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상대 파볼 해도 좀 데미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왼쪽 작업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속 방어만 하면. 근데 대포 지금 까는 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대포는 무조건 호그 달릴 때 맞춰서 까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대포 없어질 때쯤. 근데 어, 패스만 해주는 거 좋죠? 아, 근데 가총사. 어, 이렇게 하면 좋죠? 한 방에 다 죽죠? 하나. 어우, 깔끔하죠? 화살 썼으니까 가도 되죠? 너무 좋은데? 형님 대포, 아, 그. 그 감자. 아, 아깝다. 어, 너무 잘하는데 엔젤 언니. 마스터 한 것 같아 지금 이대. 어, 혹시 그거 벗고 소리 지르시나요? 벌써 한번 했습니다. 아, 상대 지금 마음 급하죠. 미니팩. 근데 상대 너무 뭐라고 할까, 욕심이 극하다. 저한테 나쁘진 않는데. 그만큼 쓰기도 어려워요. 템포가 빠르면은, 네, 이덱이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좋아, 좋아, 좋아. 그쵸. 고통 가운데 날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우스 제가 설정을 바꿔놨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최고 점수 몇 점이죠, 형님? 네, 1439. 아까 제가 찍어준 거 맞나? 39, 1, 1, 1. 1 제가 올렸죠. 자, 여기서 이기면 돼요. 네, 인정합니다. 최고 점수. 꾸이덱, 꾸이덱 인증한다. 형님들 혹시라도 지금 꾸이덱 찾는 분들 이덱, 이대 꿀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과연 최고 점수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뭐야? 윤겔라의 꿀이대. 아마 제 생각엔 상대방이 고블린 통덱이 아닐까. 요새는 이제 해골 자이언트로 이제 업으로 끌고 나서 고블린 던지면서. 어? 아, 석궁대! 고궁이? 여기서. 석궁대. 아, 여기서 고궁이 나옵니다, 고궁. 어, 근데 상대 고궁은 재미 보겠는데요, 좀. 뭔가 해야죠. 맞아줬나요, 그냥? 오, 엔달력, 엔단력. 오, 둘. 오, 재밌는 엔젤 형님 도왔죠. 네. 2004, 엔젤 형님 1004. 솔직히 무감이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형님. 무감이면 한. 지금 시작해야 돼, 지금. 이거 1년 뒤에 유행할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 하면은 친구들 나중에 친구들이 형님 막 해달라고 해요. 진짜 COC도 처음에 유행하지 않은 거 알죠? 매니아 게임이었어요. 이덱 좋나요? 네, 이덱으로 제가 1580점까지 찍었어요. 아야 3580점 좀 맞아줄게. 아니 아 형 나시스 파볼 아 화살 깔끔 맞고 좀 피 조금 있겠네. 조금 하나 둘 하나. 조금, 아우, 가슴 아파. 아우, 가슴 아파. 프린세스 대체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니언을 추천합니다, 미니언. 미니언으로, 어차피 프린세스도 화살빼기 용이긴 한데, 저한테 많이 지치지 않았나요? 누구세요? 저도 무과금인데, 지금 아래 4가 한 개인데, 제가 레벨 3으로 무과금으로 7시간 만에 아래다 4가 씁니다. 한 개는 없습니다. 한 개는 형님 마음속에 있는 변명일 뿐입니다. 한번 조금 맞춰.
됐다. 리얼 페이스 크장입니다. 아 형님 리얼 페이스 크장입니까? 그 거기가 그 유명한 아 화살. 근데 재미 많이 받아. 아 근데 타이밍 좋았죠. 아 인장 다 했고 지금 막으려면 팝을 있어야 돼. 지금 팝을 오, 돌아오죠. 아 근데 피해 조금 있겠는데요? 아닙나요? 어 아닙겠다. 와 이거 노렸나요? 너무 잘 오는데 진짜. 아 근데 얼음까지 빼서 프린세스 프리드 이거 꿀덱 인정합니까 형님? 아 오케이 빨리 템포 마음 급하죠. 잡기만 해요 잡기만. 부가금을 아레나 5 와있는데 고블린통이랑 그거 하려면 아레나 다시 내려가요. 아니 어차피 나오긴 하는데 형님 운이긴 하죠 솔직히. 아 깔끔하죠 앞에 그 탑을 준비해서 너무 잘하는데 형님. 최고 점수 꿀덱 알려준거죠 진짜. 근데 윤결 나와서 꿀덱 많이 알렸죠? 인정합니까? 오케이 그랬잖아요. 아우 너무 잘하는데 최고 점수 꿀덱입니다 지금. 형님 도전합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3,500까지? 오케이. 네 3,500 정도 찍어야 돼요 BJ는요. 지금 BJ 중에 3,500 못 찍은 사람이 없거든요. 3,500 제가 패스잖아요. 3,580이거든요 아 아레나가 높아도 아래거다. 네 나옵니다 형님들. 개인적으로 저 앞에다 썼으면 상대 타워도 맞고 우리 어 공격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화가 어 예측샷? 근데 형님 호구 이걸 맞은 거죠? 뭐죠? 프린세스 대신 내 미니언 그냥 미니언 미니언하고 미니언 팩을 둘 다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빠졌기 때문에 막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솔직히 프린세스하고 미니언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엔젤 형이 약간 지금 욕심부렸는데 네. 무가금을 안 낳치나? 무가금으로 아마 2800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 감전으로. 아우, 통은 재미났죠. 419. 근데 어차피 이 덱 자체가 원콤으로 진짜 딱 끝낼 수 있어, 원콤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오, 재미 많이 보고 있죠? 오, 세요. 상대 나갔나요? 상대 나갔나? 뭐하죠? 이거 맞은 건가요? 주작인가요? 아니, 맞아준 거죠, 이건. 이걸 왜 맞아줘요, 이거? 고블린이니까 맞는 거지. 저 집가서 끝으로 아우 진짜네요. 와 무가공 2800 코든 다시 왔어요. 뭐야 해야지. 아우 허쉬 당황했대 지금. 장난인가 알자는데. 저희 아 저희 클 아 저희 친한 형님들이라서 제가 장난칠 거예요. 네 충분히 할만해요 무가공도요. 렌젤 너무 잘하는데 지금? 자, 잡히고 어 감정 죽여 너무 잘하는데 형님? 근데 뭐 네. 아 저 되게 노리나요 이제 감정 어 깔끔하게 오우 피 빼 오른쪽 작업 들어 왼쪽 작업 들어갈 것 같은데 형님. 아 미니언 나오는데 이거 왼쪽 아니야? 차라리 보통이 어땠을까? 안돼 막이지. 아 엔단력. 야 엔단력이 여기서 아 근데 안 끝났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출이 세트라 쓰는 단어입니다 진짜. 포기하지 마세요. BJ님은 과거를 얼마나 하셨나요? 얼마나 했죠? 한 100만 원 정도 했대요. 아 오늘 적극으로 맞고 멘탈 적극으로 맞고. 아 파블로 정신승리 하려고 하지만 메타케어 안되죠? 이거 지나요. 아 아쉽네요. 최고 점수 2500 찍은 3500 정도 찍어놔야 되는데 BJ는 지금 BJ 중에 3500 못 찍은 사람 없거든요 지금. 3500가 한계인가 3500 못 갔어요 형님. 아 윤결이가 올라준 점수 지금 다 까먹고 있죠. 박경으로 갈 수 있어요. 박경으로 갑니다. 오케이, 재미 많았죠. 근데 여기서 한 개 그 감전도 준비했으면 한 대 더 때렸죠. 차보다 참 진짜? 멋있게 쓸게. 예측샷? 와우! 화살, 와. 화살 예측샷 오셨네.
네, 오졌어. 저도 찍었어요, 지금. 아, 내가 2,500 찍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박혁이 인승 인승하는, 아, 박혁중. 박혁의 아버지. 엔젤님, 김학의 끼고 해봐요. 김학이요? 왜? 왜, 형님? 김학이요, 뭐. 아, 계산님 방해. 아, 방해 아닙니다. 옆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기갱 인정. 오케이. 근데 이거 왜 터졌죠? 빨리 때린 거. 네. 네, 화살로 왔고. 이 덱이 한 방이기 때문에 진짜 포기 안 하면 돼요. 저 총알 쓰자. 좀 맞아도 될 것 같아요. 저 풀피기 때문에 한 두 대니까 하나 둘 셋 깔끔하고. 어, 어그로 좋고요. 감전 준비했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뿅. 어, 깔끔하다. 어, 근데 상대 프리즈 뭐로 할 건가요, 형님? 여기서 팝을. 어, 깔끔하다. 엔단력, 엔제 결단력, 결탄력, 결탄력. 제가 형아 짧아갖고 형님 대포 위치가 안 좋다. 어. 아. 화살. 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제 덱 자체가 피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거만 막으면 진짜 엔젤형 인정하는 거 아니야? 피카가 굉장히 약한데. 근데 막을 것 같아. 오른쪽 공격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왼쪽 피하고 포기 안 하니까. 아, 왼쪽으로 어떻게 포기합니까? 아, 왼쪽으로 죄송합니다. 어, 화살 뺏어, 해줘 뺏고. 그냥 그냥 패거 있기 때문에 형님 패거로 잡는다. 아, 패 여기서 엔단 엔젤 결단력 과연 엔젤형이 나왔다. 아, 안 잡아. 패카 아빠가. 아, 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 안 되겠다. 아, 괜찮아. 충분히 막았죠? 아, 여기서 미니언 패거리도 막았으면 훨씬 더. 근데 화살 안 뺐는데. 오케이. 그래, 여기서 뺏으면 되지. 어, 화살 안 빼요. 940. 어, 두 대밖에 못 때려, 못 때렸죠. 아, 근데 상대 화살을 안 빼서 지금 패거리 들었을 때 애매하죠. 아, 어떻게 하죠? 자, 쓰죠? 나오나요? 자, 하나. 어, 얼음. 그냥. 하나, 어? 근데 얼음 타임이 좀 이상했죠. 그래도 왼쪽 풀이. 잠깐만. 아, 오른쪽. 잠깐만. 안 돼. 나는. 결단력. 아, 결단. 아니, 뭐, 고블린 톡. 아, 아무나 하면 빨리. 다 터져. 이제 끝났어, 형님. 하나, 둘, 함전. 아, 나이스야. 제가 이 덱의 매력은 바로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매력. 진짜 아 진짜 보이죠.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뭐다? 밴디버크 소리 질러. 아, 개짜릿하죠 진짜. 27 지금 상대 부들부들 떨고 있죠 지금. 온몸 진동기죠 진짜.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아, 진짜 웃기네. 아, 방금 인정합니다. 아, 형 실력 인정이죠, 진짜. 이거 매력 있죠, 근데 형. 어, 진짜. 예, 괜찮네요. 어, 덱이 재밌어. 근데 아직 쌍풀 덱을 안 나와서 어. 아마 이 덱을 제가 쌍필패거든요. 쌍풀 덱을 이겨본 적이 거의 승률 10%예요, 10%. 10번 하면 한번 질까 말, 한번 이길까 말까죠. 어, 상대 물량 덱이죠. 물량 덱을 할만해요, 나름. 어, 한 번도 아닙니까? 아니요? 나이스. 물량 덱 할만한 이유가 프린세스랑 대포가 있으면 상대가 좀 힘들죠. 그 고블린통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화살 없을 수도 있어. 돌 독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아빠. 어우. 야, 어우, 저, 아니, 아니, 아, 어그로 끌고. 근데 어차피 파워 뺐기 때문에 아마 스펙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물량덱은 웬만하면 스펙 하나밖에 못 넣거든요. 어, 아, 그래도 잡히는 거 아파. 빨리 잡히기 전에. 어, 이도 많이 왔죠. 어, 지금 막 가도 될 것 같아요. 항상 가운데 박아주세요. 가운데. 네, 물량대가 할만하죠? 오,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우, 기쁘다. 어우.
나쁘지 않아요. 저 이기만 하면은 잔실 쓰는 다 포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해골 군대를 쓰네. 어그로 어그로 엔젤 형님의 이거 어그로. 오 깔끔하고요. 상대 육렙 육렙에서 상대 무슨 데 약간 잡대 느낌 나는데 저는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진짜. 자기가 컨셉 썼고 아 나 엄마 파벌 좋아. 네 파벌 뺐으면은 힘들어 맞죠? 안 늦었죠? 어 안 늦었네요. 오 게이드기 정님. 좋았어. 최대한 방어하면서 상대 11렙이기 때문에 한번 밀고 들어온 데미지가 다르거든요. 1렙 차이도 오른쪽 한번 볼륨 던지는 거 어떨까요?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기서 엔젤의 결단력 나와야죠. 패스 민간 패거리. 어 민간 패거리 쓰면 안되거든요. 파블로 못 잡죠. 어 잡죠 이러면. 어 어? 어? 아 높죠. 아 엔젤은 한번 맞고. 아 근데 잘했어요? 그냥 여기서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죠 그래도. 어 쓰였는데. 어 근데 상대 파벌이 막 쓰는데 어 프리셋 어? 아 정 가운데 항상 보니까. 근데 오른쪽에 재미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재미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재미 볼 수 있어요. 네. 오른쪽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해골로 재미 많이 맞춰요 상대 많이 깔끔하고. 아 네 한번 어울릴게요. 좀 해야겠다. 파벌? 어? 감전? 아 깔끔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형이 진짜 좋죠, 이거. 아, 감전이 기억. 네, 어, 근데 땅플렉이 안 나와서 지금 너무 뜻하고 있어요, 지금. 살살살. 마지막. 네, 한 번만 더 이기면 엔젤 형님의 3,500을 가냐, 마냐. 모든 BJ가 한 번씩은 다 찍어봤다, 3,500. 아, BJ가 다 3,500 찍어봤어요? 네, 모든 BJ가. 지금 가장 높은 BJ가 누구죠? 어 기억이 안 나네. 그 제이님이라고 그 형님도 한 3,900점인가 그렇고요. 엔젤 형님 지금 아마 한 90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티 아니 아, 도티님은 약간 방송 재미로 하시니까 취미보다 약간 그 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엔젤 형님 결단해야죠. 뭐 합니까 결단 형님. 너무 아, 미니언 패거리한테 두드려가면 아파요. 내 마음도 아프십니다 형님. 아 저는 3천.. 아 김우균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3천이십니다 형님. 50만원만 딱 더 지르면 되겠는데요. 아 오른쪽 재미 많이 봤죠. 기훈이 왔어? 네 김우균 TV 형님 오셨습니다. 아, 네 제가 대신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형님. 랩 9랩에 3787은 그거 방송 시작해야죠 진짜. 어 좋아요. 여기서 형님 프레저스 미리 준비했으면 바로 이거 죽어야지 이렇게. 어 이거 야 근데 때렸으면 되게. 아 근데 이 많이 보는데요. 어 형 너무 잘하는데. 아 지금 이제 맞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거 파벌이나 갑자기 한 방이기 때문에. 네, 윤결란이 황금 리그 잘, 아, 감사합니다. 황금 리그 시작했어요, 벌써요? 어? 아. 깔끔했다. 아, 진짜 전설, 진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했다. 아, 어제 굿바, 아, 형님 해설했네요, 진짜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3대 0으로 떡 빨렸는데, 이거. 아우! 아, 혼자만 때렸네. 어차피 파벌 한 방이면 파벌 220. 한 방. 아 나보다 1렙이 높아서 220인데. 엔단력 저 깔끔하죠. 너무 잘한다. 뭐하죠? 창고물이 아닙니다. 그 창고물이 아닙니다.
가보자. 어우 깔끔하다. 어우 깔끔하다. 기초. 너무 방어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피 달고 있죠.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공격을 해서. 어우 너무 잘한다 근데. 하고 빠져. 하고 빠져. 아 뿅. 아 너무 잘한다. 하나 둘 셋. 빠. 맞아. 아 3500점 축하드립니다. 아, 형님 진짜 어차피 누구나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가 찍어. 어쨌든 찍었자. 네 우리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가면 3500 찍었다. 근데 오늘 꿀덱 많이 알아가죠. 어떠셨나요? 자, 이 영상은 3500점에 제가 찍었던 방송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또 남이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제가 플레이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중간에 뭐 HP38이 남고 짜릿하게 역전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정말 크라운이 3크라운 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뒷심이 있는 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덱의 단점은 약간 쌍프린스 덱을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다인데요. 왜냐면 벌룬에 고블린통이 있기 때문인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막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카드를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꿀덱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꿀덱 소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